많은 이들이 농촌을 떠나가면서 하나둘 사라지는 작은 시골 학교들. 여느 시골 학교와 마찬가지로 폐교 위기에 처했지만 작은 학교 살리기에 힘을 쏟아 새롭게 거듭난 곳이 있습니다. 장흥 명덕초등학교의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등량만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한 명덕초등학교. 깊은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음에도 날이 갈수록 학생들이 주로 고민이 깊었는데요. 걱정도 잠시, 위기를 딛고 지역을 대표하는 학교로 재탄생했습니다. 지역이 살려면 학교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귀촌이나 귀농을 하고 싶어도 학교가 없으면 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학교처럼 농촌 학교를 살려서 또 지역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명덕초등학교는 앞으로 더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서 더 큰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4천여 명의 졸업생을 낳은 뿌리 깊은 학교를 지키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졸업생 그리고 선생님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아이들이 더욱 즐겁고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데 뜻을 모았는데요. 그렇게 한마음으로 학교를 신축하게 됐습니다. 모두의 기대 속에 새 단장한 명덕초등학교. 하나, 둘, 셋, 커팅! 커팅! 아,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그간의 노력을 눈앞에 마주한 순간,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애정이 모여 이렇게 결실을 맺을 수 있었는데요. 새로운 교실에서 22명의 아이들 모두 크고 행복한 꿈을 꾸길 응원해봅니다. 동교는 작년까지 78회 졸업생을 배출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이며, 모교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는 동문들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어 활기 넘치는 학교가 되면 좋겠죠? 저희 애기 아빠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도 있을 거고, 이 학교에 대한 그리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학교가 없어진 건 조금 아쉽긴 한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더 새로운 환경에서 더 좋은 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학교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고 말고요. 공부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최적의 환경. 자랑을 하고 또 해도 끝이 없죠. 올해 3월에 처음 새 학교에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일단 안전해졌다는 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좋은 점이고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특별실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 점들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환경이 지닌 학교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선생님들의 열정까지 더해져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학생 수는 적지만 바로 이곳이 모두가 즐거운 학교죠. 저희가 2학년이 한 명이라 7명이 안 되면 복식학급으로 수업을 해야 해서 지금 1학년하고 2학년하고 같이 한 학급에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학년이야? 아니요. 오빠. 2학년. 왜 동생들이랑 공부하니까 어때? 더 재밌어요. 왜? 같이 하면 더 웃기고 더 재밌어요. 같은 마을 이웃으로, 같은 반 친구로 누구 하나 빠짐없이 사이좋게 지낸다는 게 작은 학교의 자랑인데요.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언제든 다양한 학습 도구를 이용해 공부할 수 있다는 것도 명덕초등학교 아이들만의 특권입니다. 학교가 배움의 장이자 놀이터가 되는 거죠. 지금 학교는 시설이 좀 더 좋아져가지고 공부도 더 재미있게 할 수도 있고 또 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뿌듯한 것 같아요. 우리는 비록 1년이 남았지만 너희들은 좋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 예전처럼 시끌벅적하고 북적이는 학교는 아니지만 여전히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라는 사실은 변함없는데요. 특별한 건 없지만 매일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다 보니 활동적이고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들. 또 전교생이 함께 모여 어울리며 몸에 익힌 협동심과 배려심까지 바른 인성을 지닌 아이들로 자라고 있는데요.
티 없이 맑고 밝은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시골 학교가 아니라면 느낄 수 없는 여유와 따뜻함이 묻어납니다. 이 아이들의 꿈과 도전을 지켜주고 응원해주는 것, 그게 바로 어른들의 몫일 텐데요. 그래서 역사가 있는 학교, 꿈을 펼칠 수 있는 학교를 물려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힘써왔죠. 그렇게 아이들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명덕을 졸업한 졸업생들과 지역민들이 내 고향의 학교는 지켜야 되겠다. 이 일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잘 알기에 주민들과 동문들이 모여 기쁨을 함께 나누기로 한 건데요. 명덕의 날이 1999년도에 발족이 돼가지고 학교가 통폐합 이익에 놓여서서 저희들이 그 동문들이 출향 동문들까지 합쳐서 모교 폐교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기 위해서 동문회를 만들었었습니다. 학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이 없었다면 결코 명덕초등학교의 새로운 출발도 없었겠죠. 학생들이 없어 입학식과 졸업식을 열지 못하는 시골 학교가 많은 요즘. 곧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는 다른 지역의 작은 학교에도 희망을 확인시켜주는 날. 감사한 마음을 담은 재학생들의 공연을 시작으로 한바탕 잔치가 열렸습니다. 학교를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동문 회원들, 동문 회장님들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해온 것이 현재 이런 결과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폐교 안 하기 위해서 우리 시골에서 애도 더 낳고 학교 발전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올해 또 학교를 같이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총동문회가 협조를 많이 하고 우리 명덕초등학교를 위해서 발전을 많이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행사를 하였습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명덕초등학교의 후배들이 잘 커서 우리 학교를 많이 빛내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귀농 귀촌 인구와 함께 명덕초등학교의 전통을 이어갈 아이들도 많이 생기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교육 공동체 모두가 할 일이 학생 수를 늘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문들께서도 애정을 갖고 학교 살리기에 앞장서시고 더욱 사랑으로 보답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학교가 폐교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명덕초등학교 화이팅! 감사합니다. 행복한 학교를 꿈꾸는 명덕초등학교. 앞으로도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을 통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오래 울려 퍼지길 기대하겠고요. 시골의 작은 학교들과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배움의 터전으로 남아주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명덕초등학교.